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의 성능은 유전자가 결정한다. 그래서 유전자가 변하면 세포는 변질이 되게 되어 있다. 그 세포의 변질이 질병이다. 근데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는 걸 보면, 세포가 변질되는 걸 보면 뭐가 변질되고 있구나? 유전자가 변질되고 있구나. 그 유전자가 변질되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질되기도 하면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비정상적으로 변한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질병은 치유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타임 잡지, 의학 잡지도 아니에요. 타임 잡지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이제는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에? 여기 이거. choice 뭐예요? 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자, 유전자는 우리의 뜻, 마음의 뜻, 생각 또는 느낌에 따라서 변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우리의 뜻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뭐가 변한다? 뇌파가 변한다. 뇌파가 변하면 우리 생체, 우리 몸 전체를 흐르는 뭐가 변한다? 이제 이쯤은 기억해야죠. 생체 전자파가 변한다. 그래서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변할 때 그 알파파의 영향을 받은 유전자는 꺼졌을 때는 켜질 수도 있고, 망가졌을 때는 복구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질병은 치유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대상은 우리의 생각이었다. 그렇죠? 우리의 뜻이었다. 어떤 뜻을 품든가를 선택한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뜻 때문에 유전자가 변한다. 그것은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자, 이제 그게 하나 있고, 이제 그것은 지금 우리의 뜻은 우리의 뭐에 있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무엇을 넣기로 선택하는가? 진선미를 넣기로 선택하는가? 사랑을 넣기를 선택하는가? 또는 진선미 반대편을, 사랑의 반대편, 분노와 증오를 품기로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내면의 선택. 그 다음에 외부의 선택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겠죠? 자, 외부라는 것은 환경입니다. 외부라는 것은 여러분의 먹는 음식일 수도 있어요. 식생활. 왜? 다 음식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로부터 어떤 공기를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렇죠. 자, 외부적 환경, 내면적 환경. 내면적 환경은 우리가 품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외부적 환경과 내부적 환경이 우리의 유전자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지금 다시 확실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돼지하고 산돼지가 있는데, 그 둘이가 본래 같은 거였겠어요? 본래부터 달랐겠어요? 네? 본래는 같았어요. 산돼지를 어떻게 한 거예요? 가축화 한 거예요. 아시겠죠? 가축화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산에 살고 있는 산돼지를 산에 그냥 살게 하면 끝까지 산돼지야. 근데 산에 살고 있던 산돼지를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잡아서 집에서 키우기 시작했어. 네. 그래서 산돼지가 점점 집돼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산돼지 많죠. 산돼지하고 집돼지하고 비교해보면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면 산돼지하고 집돼지하고 같은 거라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산돼지로 변할까요? 네, 변합니다. 네. 돼지들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새끼를 낳는데 첫 새끼 낳고 그 새끼가 또 3개월 후에 새끼를 낳고 또 3개월 후에 새끼를 낳으면 산돼지예요. 점점 새끼를 낳을 때마다 유전자가 산돼지처럼 변해요. 뭐 때문에? 외부적 환경 때문에. 예. 근데 그 외부적 환경, 그 산에서 살고 있는 집돼지를 산돼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집안에 우리 속에 가둬서 갖춰 놓으면 산돼지들은 산에서 운동 많이 해요, 그렇죠? 집돼지들은 운동 안 하기 때문에 뚱뚱해지잖아. 그리고 다리도 짧아지고 뒤뚱뒤뚱. 그 다음에 이 주둥이도 어떻게 해? 산돼지는 주둥이도 길쭉해요. 그런데 집돼지들은 주둥이가 길쭉해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송곳니가 있어. 송곳니도 필요가 없어져요. 왜? 송곳니 가지고 뭐 하는데? 땅 파요. 그리고 그게 소용이 없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점점 없어져. 나중에는 송곳니도 찔끔 날까 말까. 이렇게 돼버려요. 네. 송곳니가, 안 난다는 것은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송곳니 안 만들어요. 만들어도 찔끔. 그래서 외부적 환경이 확실히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금 외부적 환경을 확실하게 바꿨습니다. 서울 환경하고 설악산 환경으로 확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유전자는 지금 여러분이 이런 환경을 즐기고 있을 때, 야, 공기도 좋다, 산책하기도 너무 좋구나, 물소리도 좋고 이러고 있는 사이 여러분의 유전자는 정상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아프리카에 코끼리들에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끼리들의 뭐가 없어져 가고 있냐면요, 코끼리들의 이 상아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상아는 여러 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아 없는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 상아를 만들어주는 유전자군이 있습니다. 그 유전자군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상아가 없잖아요, 코끼리가. 그쵸? 왜 그러냐? 밀렵꾼들이 코끼리를 총을 쏴서 죽여가지고, 뭐를 잘라가요? 상아 잘라가기 때문에 그래. 자, 코끼리들은 이, 한 가족을 이루고 삽니다. 그렇죠? 뭐, 이모 코끼리, 삼촌 코끼리, 이래가지고, 대개 한 20마리, 이래가지고, 가족을 이루고 사는데, 아주 걔네들은, 코끼리들은 서로 사랑이 많고,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아주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고 삽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밀렵꾼들이 나타나가지고 빡 총을 쏘았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도망갔. 도망 멀찌감치 가서 보니까 누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가 보니까. 상아가 아주 제일 큰 코끼리가, 삼촌 코끼리가 쓰러져 있고, 죽어 있고, 뭐가 잘라갔어요? 네, 상아를 잘라갔어요. 그 이제 코끼리들이 볼 때, 야, 상아가 있으면 어떻게? 죽는구나. 상아 없었으면 좋겠다. 아, 상아가 없어야 돼. 살아남을 수 있겠어. 자, 유전자는 무엇에? 내면의 환경, 뜻. 그렇죠. 상아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코끼리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외부적 서식지, 그 환경은 동일한 서식지죠. 그래서 유전자는 외부적 환경의 선택에도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내면적 환경의 선택에도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이 유전자는 이 우리 모든 내면 외부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왜? 내부적 환경도 외부적 환경도 그렇죠. 결국은 우리의 뇌파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외부적 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선택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 내면의 환경도 지금 변화시키려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선택을 잘만 하면 유전자는 그 환경의 영향으로 외부적 환경의 영향 내면적 환경의 영향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얼마나 확고하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어떤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만 하시면 돼요? 네, 내면으로, 외부적으로 어떤 새로운 환경을 선택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유전자는 회복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치유되실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공기가 이렇게 나빴어야 살 수 있겠나? 막 이런 아침에 일어나면 공기가 나빠서 짜증이 나고 참 유전자에는 좋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오늘도 날씨가 좋다. 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여러분, 그 유전자가 아주 좋은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봅시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 놀라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죠. 자, 얘들은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뭐가 꼭 같다는 얘기예요. 유전자가 꼭 같다는 얘기예요. 꼭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생긴 모습도 꼭 같고, 성격도 꼭 같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6살이 되면서 얘는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그래서 무슨 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렸어.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엔도르핀이 생산이 잘 안 돼.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되면 엔도르핀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인데 그게 생산이 안 되면 기쁘지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노래도 쫙 부르고 하면 훨씬 기분이 다르잖아. 그렇죠? 아주 근데 개인 면담은 그룹 면담 끝나고 난 뒤에 한다고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탁 이제 앉아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랬더니 이 병이 희귀병이지만은 낫기는 낫겠구나. 역시 유전자가 회복되면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화이팅 하고는 노래를 하네 보니까 그래서 좋은 변화다. 자, 여러분, 왜 얘 둘이는, 이 쌍둥이는 같은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도 어떻게 같고, 지금 뭐 때문에 얘는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버렸을까요? 네. 내면의 환경이 달라서 그래요. 얘하고 생각이 달라. 외부적으로는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한 방에서 같이 자고,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음식을 먹고, 뭐 다 똑같죠. 뭐, 심지어는 옷도 뭐예요? 같은 옷 입으면서 왜 얘는 유전자 꺼지고 얘는 안 꺼졌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애들이 이제 6살 때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얘들을 한 2주 동안이나 돌봐주지는 못했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돼버렸어.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씩씩한데 얘는 우울증 걸렸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어떻게 우리 쌍둥이들을 사랑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얘는 뭘? 쟤는 저 우울증 걸린 쟤는 그 유전자 꺼진 쟤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하, 우리 엄마는 꾀병, 우리를 돌봐주기 싫으면 꾀병도 앓는다. 그러므로 우리 엄마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지를 않는 엄마다. 참, 이거, 같은 엄마를 두고, 그 엄마는 얘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그 사랑해 주는 엄마를 두고, 한해는 뭐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한해는 같은 유전자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 안 해라고 생각해버려.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그 얘들의 엄마는 얘들 사랑해. 그러므로 그 엄마가 감기 몸살 걸려서 2주 동안 애들 돌보지를 못했을 때도 사랑, 마음속에는 사랑했지만, 쟤는, 우리 엄마 꾀병이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돌봐주기 싫어서 꾀병하는 거다. 이런, 무엇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다? 생각도. 그렇죠. 우리는 생각을 선택해놓고는요, 그렇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라고 무선적으로 생각했습니까?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쟤는 뭐예요?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부정적인 선택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생각도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그 선택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선택을 하면 유전자 꺼져버려. 그래서 우울증 걸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걸린 많은 사람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자꾸 너무 생각이 뭐예요? 부정적인 사람들. 그래서 우울증에 딱 일단 걸리면 100%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해요.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봐. 그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면 결국은 나중에 끝에 가서 무슨 선택을 해요? 죽어버리겠다는 선택을 해요. 그게, 그래서 끝까지 부정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 이제 이걸 보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유전자는, 우리들의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앞으로 이 일부 세미나 동안에 아주 강력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작정을 하시고 모든 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긍정적 생각을 강력하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강의 들을 때는 박수 치고, 아, 나는 낫겠구나. 이러다가, 방구석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나는 안 날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날 것 같은데. 그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같은 쌍둥이라도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짐으로 결국 건강 상태도 달라져 버려요. 처음에 시작은 꼭 같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타트를 시작한 이상, 그래서 뉴스타트를 같이 시작하면서 같은 강의를 듣고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그래도 결과가 달라요. 그건 뭐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내면의 생각이 다르게. 이게 긍정적으로 바뀌잖아. 맨날 뭐요? 내가 강의 시간에 박수를 쳤는데, 근데 나는 안 날 것 같아. 자꾸 자, 보세요. 엄마는 얘 둘 다 사랑해 하는데, 얘는, 여러분, 왜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 안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그렇죠? 그처럼 여러분이 같은 날에 뉴스타트를 시작해가지고 같은 강의를 듣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산책로를 산책하고 같은 스트레칭 운동을 하고 같은 노래를 불러도 유전자가 켜지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안 켜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뭘까? 내면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 내면이 항상 계속 어두워 밝아지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작정을 하고, 여러분, 노래도 어떻게 밝아지려면, 여러분, 밝아져야 박수를 치지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밝아져야 노래를 부르죠. 노래를 불러야 밝아진다니까. 아시겠죠? 네. 박수를 쳐야 어떻게 밝아진다니까요. 네. 우선 일단 뭐부터 먼저 해야 돼? 행동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게 행동부터 먼저 하는 거를 그가 뭐예요, 바로? 나는 밝아지기를 선택한다. 선택한다. 말만 선택하면 안 돼. 무엇으로 선택해야 돼? 행동으로 선택하시라. 이 말이에요. 행동. 마음만으로 선택하면요. 그게 변화가 안 옵니다. 네. 내가 정말 내 유전자가 켜지기를 원한다면 행동으로 선택하라. 그럼 박수부터 일단 치고 봐. 예. 네. 아시겠죠? 일단 안 웃어도 어떡해. 그래서 걱정을 모두 뭐요? 걱정이 돼도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노래를 어떻게 일단 하면 밝아져. 왜? 내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하면서 가능한 한 씩씩 하게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나는 내 엔돌핀 유전자가 켜지기를 어떻게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선택을 하고 있다. 그럴 때 변화가 참 재밌죠. 왜 선택을 하면 유전자가 변할까? 참 재밌죠. 그렇죠? 요거 기억하세요. 왜 나의 선택이 내 유전자를 변화시킬까? 나는 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 엔돌핀 유전자 켜자. 아예 켜져. 안 켜져. 근데 뭐를 하면? 선택을 하면. 하하하하. 웃고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이러다 보면 유전자가 켜져 있어. 참 이상하죠. 그게 왜 그럴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설명할 때가 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침 강의가 끝나면서 저녁에 하겠다는 게 뭐였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자, 자, 우리의 뜻, 생각이 변하면 내가 쓴 편지의 글자도 변합니다. 그렇죠? 편지를 고쳐 써야 돼요. 그러면 내 뜻에 따라서 내 유전자가 어떻게 변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뜻에 따라 변하는 것은 글자인데 우리의 유전자도 내 뜻에 따라서 변한다면 그러면 유전자도 글자일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참 이 재밌는 얘기예요. 유전자가 글자니까. 자, 염색체가 있고, 그렇죠? 염색체는 실 뭉치다. 이 실이 바로 유전자다. 이 유전자 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된다. 아, 이 보세요. 하얀색 물질이 있고, 갈색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색깔 있는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유전자를 쭉 살펴봐도 결국은 몇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몇 가지인지 봅시다. 하얀색, 갈색,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초록, 파랑, 빨강, 노랑, 네 가지. 그러니까 유전자는 다 이렇게 달라 보여도 어떻게? 결국 몇 가지 물질이에요? 여섯 가지 물질이에요. 그렇죠? 여섯 가지. 자, 하얀색 한 가지, 갈색 두 가지, 노란색 세 가지, 빨강색 네 가지, 파란색 다섯 가지, 여섯째가 초록색. 요 여섯 가지 물질이 있으면 유전자야. 그런데 이 하얀색하고 갈색은 뭐를 구성하게, 뭐를 만들기 위해서 있어요? 이 여기 있는 네 가지 색깔, 빨강, 노랑, 파랑, 초록을 잘 어떻게 흩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모아놓는 역할을 하는 줄입니다. 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노트, 공책에다가 글을 쓸 때, 예, 그 공책에 보면, 새 공책을 열어보면 뭐가 있어요? 줄이 있죠. 그렇죠? 줄이 있어요. 줄이 있어. 자, 글자는, 줄 안에 써야 됩니다. 그렇죠? 응. 그래서, 이, 상, 구. 이래야 이상구인 줄 알아. 줄이 없고, 그렇죠? 이거는 공책이고, 줄이 있는 공책이고, 이거는 줄이 없는 백지야. 여기다가, 이자 여기 쓰고 상자 여기 쓰고, 구자 여기다 써놓으면 이게 뭐를 썼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모릅니다. 이게 저거 뭐야? 상이구야? 뭐야? 뜻이 안 통해요. 그래서 글자는 반드시 두 줄 사이에 순서대로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도 글자이기 때문에 일단 뭐가 있어야 돼? 글자라면 두 줄.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두 줄 사이에 이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이 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는 보면 같은 두 줄 사이에 같은 네 가지 물질로 쫙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컴퓨터도 프로그램을 열어보면 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글자, 글자. 컴퓨터 글자는 뭐하고 뭐예요? 1하고 0이요. 그래서 이 두 줄이 있고, 자, 1, 1, 0, 0. 그 다음에, 자. 그래서 1하고 0만 있으면 많은 뜻을 쓸기 기록할 수 있어요. 뭐만 바꾸면 돼? 순서만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1, 0, 0, 1. 자, 1, 1, 0, 0하고 1, 0, 0, 1하고 1 두 개하고 0 두 개인데 배열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달라져요? 뜻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0, 0, 1, 1 해도 달라요. 그 다음에, 0, 1, 0, 1. 또, 1, 0, 1, 0. 예. 네. 0하고 1이라는 두 개를 가지고 온갖 다른 뜻을 만들 수 있어. 이야, 그런데요.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 글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컴퓨터는 두 가지 글자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는 글자가 네 개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가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가 그 그 프로그램이 유전자인데 그 유전자에 사용하는 글자로서 이것이 이렇게 네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줄하고 이 줄은 무슨 물질인지 하고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이 하얀색 이 줄은 당분이에요. 그리고 이 줄과 줄을 이어가지고 긴 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악여풀처럼 줄과 줄을 붙여주는 이 물질은 인산이에요. 그래서 당하고 인산. 그리고 이 당에 살짝 붙어 있는 이 물질을 염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염기에는 색깔이 이제 다른데 실제로 색깔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A, T, A 염기, T 염기, T 염기를 티민, A 염기를 아데닌, G 구아닌, C 시토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거 한 개 한 개 토막줄에다가 인산 그리고 염기,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염기가 있다. A, T, G, C라는 염기가 있다. 예. 네. 그래서, 요 줄하고 염기하고 붙여놓은 거를 DNA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이 DNA가 어떻게 조립을 시키면 유전자가 나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게 DNA 하나죠, 그렇죠? 이 DNA, 자, 노란색 DNA, 파란색 DNA, 이렇게 붙이면, 요게요, 요게, 단어가 돼. 요거 한 개는 T자, 요거는 H, 요거는 이해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결을 시키면, 이제 유전자가 되죠. 그렇죠. 그 이 유전자는 단어들, 이 단어, 문장이란 건 단어가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뭐예요? 문장이야. 문장, 글자야. 문장. 문장은 뭐를 나타내고 있어요? 뜻을 나타내고 있죠. 예. 네. 단어도 뜻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장이야. 그래가지고, 이 문장이 많이 모이면 뭐가 돼요? 책이 되죠. 그렇죠? 책. 그래서, 유전자는 문장인데, 이 유전자 뭉치가 되면 이게 뭐가 돼? 이게 염색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의 세포에는 23개의 염색체가 있고, 그 말은 결국 23권의 뭐예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글자라는 것이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야, 여기서 여러분, 사람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 뭐가 기록이 돼 있다? 글자가 기록이 돼 있어. 그 글자는 뜻이다. 무슨 뜻일까? 자, 그러면 그 질문을 우리가 하기 전에, 여러분. 그래서 유전자를 우리 과학자들이 드디어 해독했습니다. 해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유전자를 봐도 이게 뭔지를 몰랐어. 무슨 뜻인지, 뭐 하는 건지 몰랐어. 근데 이제는 책이니까 이 속에 다 문장이 있고, 그렇죠? 그 문장에는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죠. 뜻.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게 되면, 와, 정말 그러네 하면서 힘을 탁 받게 됩니다. 이야, 이거 정말 놀라운 거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 문장이 기록이 되어 있어.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최근에는 어떻게 보냐 하면, 우리 사람은 그냥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바로 뭐 덩어리다? 글자 덩어리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포 한 개 한 개의 글자가 다 기록이 돼요. 와. 놀랍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몸 속에 있는 T세포를 꺼내가지고, 그 염색체를 꺼내가지고 쫙 펼쳐보면 글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T세포 안에 뭐 만드는 유전자도 있어요? 암세포 죽이는 물질. 그러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만들어내는 그 문장이, 프로그램이 쫙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문장이, 그 유전자가, 뭐를 받으면? 생기를 탁 받으면, 그게 탁 켜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내. 그래서 여러분 몸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 있는 암세포를 어떻게? 죽여. 여러분은 모르는데. 그러면 그 유전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그게 문장이야. 그 문장은 무슨 뜻이에요? 네 몸에 만약 암세포가 생긴다면 나는 네가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암세포를 죽여주겠다라는 뜻이죠.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이해가 안 돼요?
시큰둥하네. 이럴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네. 이야, 유전자는, 그리고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우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그 나라는 53개 소수 민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민족들이 말은 있는데 뭐가 없어? 글자가 없어요. 왜 글자가 없게? 안 만들었어. 조상 중에 아무도 안 만들었어. 그러나 조선족은 글자가 있어. 왜 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기 때문에 짓는 거죠. 여러분, 세종대왕님이 이 훈민정음, 이 한글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정말 세종대왕은,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이라 그러죠. 왕은 왕인데 뭐예요? 큰 왕, 위대한 왕이다. 그냥 왕이 아니고 대왕이다. 왜? 왜 한글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려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그 당시에, 예, 여러분, 명나라가 조선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 왕이 뭐 하겠다고? 자기 글자 만들겠대. 열 받아, 안 받아? 그렇죠. 명나라 황제고 열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 신하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전하, 동조하여 주시옵소서. 명나라 황제가 열받을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군대를 몰고 오면 이거 어떡하냐, 이거지. 만들지 말라고 말이야. 그런데 세종대왕이 기를 쓰고 그거를 결국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어떻게 만든 줄 아십니까? 그 만드는 동기가 뭐, 동기부터 알아야 돼. 세종대왕도 글자 만들 생각을 별로 안 했다고요. 안 했는데, 어느 날 밤, 성 안에 순찰, 야행이라 그럽니다. 신하들 몇 명 데리고, 이제 야행을 구석구석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세종대왕이 이렇게 보는데, 아, 저쪽 캄캄한데, 저쪽에서 난리가 났어. 이 포졸들이 어떤 범인을 체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범인이 자기가 아니라고 우기는 거야. 제가 아니래도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세종대왕이 궁금해서 그걸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노비를 하나 잡아가지고 포졸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이유냐? 왜 얘를 체포해가지고 이렇게 가느냐. 얘가 자기 주인을 죽였대. 그 증거가 뭐냐? 그래서 노비들이 증거를 종이 쪽지를 이 계약서야. 계약서에 이제 내가 누구를 죽이면 돈 뭐 100만 원을 받는다라는 계약서가 계약서인데, 이제 이 도장을 찍은 거야. 뭐가로? 이렇게 찍어놨어. 근데 그 손이 누구 손이야? 손금하고 다 나와. 이 노비 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게 증거라 이거야. 그 노비는 뭐라 그래요? 나는 뭔지도 모르고 안 찍으면 큰일 난다 그러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찍은 건데요. 나는 죽인 일이 없대. 그래서 세종대왕이, 하하. 이 우리, 이 조선 백성들이 그를 모르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구나. 내가 반드시 그 자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뭐요?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글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훈민정음 그 서문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나라 말씀이 뭐예요? 중국과 다르다. 우린 말이 중국하고 다른데 중국 글자를 쓰니까 백성들이 이 글자를 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명나라가 그걸 알고, 예, 막 사신을 보내가지고 협박을 하고, 죽으려고 까불어 쌌냐?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세종대왕이 아들 문종에게 어떻게 왕위를 양보하셨습니다. 그걸 양위라고 그러죠. 뭐 하려고? 글자 만들러. 그래가지고요, 그 옛날 산속에, 그 옛날 불광동은 다 산속이죠. 그 진관사라고 있어요. 그 진관사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신숙주하고 몇 명이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끝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박수! 그런 위대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디지털 강국이 된 거예요. 왜? 한글은 무슨 글자예요? 디지털 글자예요. 중국 글자는 이게 아니잖아요. 중국 컴퓨터 쓰려면 복잡해요. 그래서 그 위대한 누구를 사랑하는 왕이야? 자기의 왕위보다는 백성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글자가, 그 글자를 우리가 배워서, 지금 이 한글은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지금 글자가 없는 민족들이 한글을 많이 선택해서 자기 나라 말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인도네시아 어느 지역, 뭐, 여기 가면, 예? 한글을 써요. 한글을, 자기 나라 말을 어떻게 한글로 표현해요? 그 한글로 이렇게 한글은 참 잘 만들어져 있어요. 예, 이런 글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 기역이에요. 기역이 왜 기역 글자가 저렇게 생겨야 돼? 여러분, 그 해보세요. 그 하면 혀가 어떻게 돼? 여기 이제 입이 있으면, 요게 입천장이에요. 그 하면 혀가 구부러져가지고 입천장을 대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서 기억. 그 다음에, 니어는요. 니어는 니, 밑에서 구부러져, 이렇게. 니어. 히어. 목구멍에서 나온다고, 동그라미에서 목구멍에 힘 줘라. 히어. 목구멍에 힘 줘라. 응? 천재적인. 예? 그러니까 세상에 이 지금 언어학자들이요, 이 한글을 보면서 이처럼 놀랍게 과학적으로 만든 글자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나온 작품.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에도 이 네 글자를 가지고 문장을 써놨다. 그럼 이 문장 속에는, 이 문장은 무슨 문장이냐? 네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해서 암세포 죽여줄게.
라는 뜻이다, 이 말이야. 뭐만 받아들여라? 생기만 받아들여라. 그러면 이 유전자가 착 켜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네 몸에 지금 퍼지고 있는 암을 죽여주겠다. 박수!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유전자 지도를 보면, 자, 인간 유전자 지도가 사실상 완성이 됐다. 언제? 2003년 4월입니다. 아시겠죠? 네, 불과 20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 국립인간개놈연구소의 콜린스 소장은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2년 더 빨리 완성됐다며 한때 신만이 볼 수 있었던 생명의 책을 이제는 인간도 어떻게 읽을 수 있겠다. 글자니까 읽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읽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우리 유전자 지도인데, 자, 이제 여기 보면 17번 염색체에 여기 보면 브라카 1번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것은 유방암에 관련된 유전자인데 이 BRCA1이라는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작동하고 있으면 절대 유방암 안 걸려. 왜? 이것은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물질이 바로 이 물질이에요. 이거 생산해 줄게. 뭐만 받아라? 내가 주는 사랑, 생기만 받아라. 근데 우리는 사랑 안 받고 뭘 자꾸 받았어요? 분노와 증오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맨날 생기를 막았지, 우리가. 그 생기 막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내가 유방암 절대 걸리지 않도록 해줄게. 라는 뜻이다, 이 말. 그 말은, 자, 또 여기에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 이 유전자에서는 P53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데, 이 P53 물질이 하는 일은 종양을 억제. 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포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도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아주 착하고 순한 애가 있었는데 자꾸 깡패들이 어떻게? 와서 때리고 자기가 동냥한 거 뺏어가고 하니까 얘가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맨날 자기가 동냥한 거 깡패들한테 뺏기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돼? 깡패가 돼야 돼. 그래서 암세포란 것은 깡패세포거든. 깡패세포들은 세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아주 막 변질돼서 깡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가 되지 못하게 하는 정상세포로 남아있게 하는 물질.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요즘 스트레칭 하시죠?
스트레칭의 근본적 목적은 뭐예요? 응? 스트레칭 왜 해요? 왜 뉴스타트는 매일 아침마다 스트레칭으로부터 시작해? 여러분 대부분이 암 환자신데 이 암 환자들은 정상 세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악착같이 살아갈 수 있는 깡패 세포가 된다니까. 그래서 자기의 본래 사명은 다 하지 않고 어떻게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남한테 가서 폭력 배로서 그래가지고 뺏어 먹고 사는. 그래서 결국은 내 몸을 죽이는 그런 세포가 깡패 세포다. 왜 깡패 세포가 깡패가 됐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근데 여러분,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지독한 스트레스지만은,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지만은, 이 스트레스 중에 제일 어려운 스트레스가 어떤 스트레스인지 아십니까? 산소 부족입니다. 산소 부족. 여러분, 지금 산소가 부족해. 근데 옆에서 미스 코리아가 와서 성구 씨 사랑해요. 그럼 성구 씨가 어디가? 이건 막 지금 죽음 직전이 있어 지금. 그래서 이 산소가 부족한 세포들은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예.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도 깡패처럼 깡다구로 살아나갈 수 있는 암세포로 변하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세포들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뭐가 공급해요? 피가 산소를 공급하죠. 그러니까 피가 무엇을 통해서 세포로 갑니까? 혈관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세포에 궁극적으로 세포에 도달하는 혈관을 무슨 혈관이라고 불러요? 네, 모세혈관이라고. 네, 큰 혈관들은 세포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큰 혈관이 중간 혈관으로 가지를 내고 중간 혈관이 이제 작은 혈관이 되고 작은 혈관이 또 조금 더 작은 혈관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모세 혈관하고 세포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모세 혈관을 통해서만 산소가 공급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특히, 이제, 여러분이 삼겹살이니, 갈비니, 이래가지고, 자,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이 모세혈관망이 촘촘하게 쫙 퍼져 있어야만, 여러분 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돼요. 근데 이 모세 혈관은 여러분이 스트레칭 운동 근데 이 모세 혈관이 점점 없어져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없어지나? 첫째, 운동을 안 해. 또 특히 스트레칭이 모세 혈관과 아주 깊은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운동도 안 하고 스트레칭은 더더욱 안 하고,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고지방 식사, 특히 삼겹살, 지금 한국 사람들 삼겹살 얼마나 먹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세 혈관이고 이게 모세 혈관을 통과하는 적혈구예요. 그래서 이 모세 혈관이라는 것은 적혈구 한 개만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름기가 많은 고지방 식사, 특히 삼겹살 이런 거 먹고 나면, 튀긴 음식 이런 거 먹고 나면, 이게 그냥 피가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이 적혈구들이 끈적거려서 서로 붙어버려. 그래서 모세혈관이 이렇게 곳곳에 막혀.
그러면 막힌 모세혈관들은 점점 없어집니다. 예. 네. 근데 여러분은 이제 뉴스타트 와서 이제 기름기 많은 음식 안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세혈관은 안 막히죠. 안 막히고, 그 다음에 왜 이 스트레칭이라는 것을 이렇게 땡겨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래서 이 근육을 땡겨주면, 땡길수록 산소 공급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모세혈관이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혈관 없어진 거를 자꾸 모세혈관을 발달시키려고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칭을 하다가 보면, 아, 암세포들이 뭐라 그러게? 야, 이제 이 사람 말이야. 삼겹살도 안 먹네? 아, 이 사람 맨날 뭐예요? 스트레칭 하네? 모세혈관이 점점, 이제 산소 공급이 뭐예요? 잘 되네? 어,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암세포로 살아야 될 뭐예요? 이유가 없네? 산소는 잘 오네, 이제? 그러면 암세포들이 뭐라 그럴까? 자기들끼리. 야, 우리가 뭐 구태여 암세포로 살아갈 것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네? 그럼 암세포들끼리 뭐라 그럴까요? 야, 우리 옛날로 돌아가도 되겠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번밖에 안 했잖아. 뭐, 내일쯤 내면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빨리 좋아할 필요 없이 한번 기다려보자고. 근데 여러분이 내일도 해. 에이, 이거, 그리고 또 3일째 돼. 아이, 작심 3일이야. 응? 날짜가 되면 뭐요? 관둘 거야. 아, 그건 날짜 돼. 그러면 어떻게 하나? 암세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짐 싸자. 정상으로 어떻게 돌아가자. 이 사람 보니까 아주 재밌어 해. 응? 귀찮아하지도 않고 짜증도 안 내고 하하하하 웃으면서 아주 즐거워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두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앞으로 산소 공급이 잘 될 텐데 지금 모세혈관도 쑥쑥쑥쑥 길어지고 자라나고 그러니까 앞으로 산소 공급이 잘 될 텐데 우리가 뭐 때문에 암세포로 계속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상세포로 돌아가자. 이래서 여러분 유전자가 점점 정상화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칭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환경을 다 암세포가 하는 수 없이 암세포가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신, 자, 이 종양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다. 이 종양억제 단백질이 이제 다시 생산되기 시작하면 생기를 받아서 뉴 스타트로, 이제 생기를 받으면 이게 다시 켜질 거 아니에요? 켜지면 종양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면 이 종양억제 단백질이 암세포로 가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니네들 암세포로 계속 고집할 필요 없잖아. 정상으로 돌아가자. 그 물질을 생산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네가 혹시라도 암 걸렸을 경우에 내가 이 유전자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해서 너희들의 암 세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암이 낫도록 해 주겠다라는 뜻이죠. 자, 보세요. 암세포가 생기면 죽여주겠다라는
뜻이 기록된 유전자도 있고, 암세포를 다시, 뭐예요? 정상세포로 회복시켜주겠다라는 뜻도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유전자 글자를 이 염기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염기서열. ATGC, 네 개가 바로 염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가지 염기. 염기의 순서, 배열 순서에 따라서. 그 글자예요. 글자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기록된, 또 다른 유전자 한 개만 더 보죠.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18번 염색체상에 여기 있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췌장입니다. 그럼 이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냐? 너희들 췌장암 어떻게? 안 걸리도록 해줄게. 이게 꺼져버리면 췌장암은 걸려. 그 끄는 거는 누가 끄는 거예요? 우리가 끈다니까. 우리가 생기를 막아가지고 끈다니까. 그러니까 자,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할게. 그래서 계속 생기를 줄게. 생기만 잘 받아. 내 사랑만 받으면 췌장암 안 걸릴 수다. 췌장암도 안 걸릴 거고 유방암도 안 걸릴 거고 암에 걸렸어도 어떻게 그 암세포를 정상으로 놓기도 하고 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다 죽여주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합치면 무슨 소리예요? 나는 너를 어떻게 돌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는 너희를 건강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는 글자라는 말은 그거는 그 글자는 유전자 글자는 누군가가 뭐예요? 만든 거야. 누가 만들었겠어? 사람을 만드신 존재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었다면 그 창조주가 글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포 속에다가 다 입력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그 뜻은 뭐예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신 대로, 자, 이렇게 암세포가 생기면 내가 T세포를 암세포로 보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어떻게 생기를 줘서 짱 켜게 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서 너를 암을 낫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은 이거를 이게 제일 잘 되는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박수 칠 때가 제일 잘 돼요,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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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또는 입으로 감사합니다. 뭐를 감사해?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다가 암세포가 생겼구나. 그러면 우리는 뭣도 모르고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T세포가 가서 유전자 켜져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거. 이게 뭡니까? 창조주가 우리를 뭐예요? 이 유전자를 만든 창조주. 유전자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 없는 거라니까.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야. 예. 네. 여러분,
우리는 해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창조주는 이거를 맨날 해주고 있어.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유전자 지도를 말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이제는 이렇게 보면 이 유전자 지도 전체가 뭐예요? 폐암에 안 걸리도록 해줄게, 대장암에 안 걸리도록 해줄게, 췌장암에 안 걸리도록 해줄게, 당뇨병에 안 걸리도록 해줄게. 그 말이 한마디로 다 줄이면 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유전자 지도 전체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사랑. I love you. 박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생기가 뭔데 사랑이지. 사랑을 주고 계셨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한때 이 나쁜 놈들이 나쁜 연놈들이 나를 어떻게? 화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내 선택을 잘못하도록 그런 공작은 누가 할까요? 그래서 이 세상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배우면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병이 든 것이 누가 병 들고 싶어서 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들기 싫은 병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들기 싫은 병에 들었다는 것은 내가 암이라는 질병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렇죠? 무엇이 나를 이 함정으로 밀어넣었을까? 그 생각해 볼만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정신님이 있고, 정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다? 잡신. 그래서 우리가 잡신이 나를 잡것들을 보내가지고 내 돈을 나를 사기치고 배신하고. 그래서 여러분 암 환자들은요 대체적으로 볼 때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뭐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법 없이 착하게 남한테 피해 주기 싫어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일을 맡기면 어떻게? 완벽하게 처리 안 하면 누가 불편해? 내 자신이 불편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손해를 더 보는 아주 악한 세상이 됐다. 착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 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다 암 환자들은 대개 다 그런 분들이에요.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주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뭐예요? 너무너무 불편해.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남한테 피해 주는 거 뭐 어때? 스트레스 하나도 안 봐. 그런데 그런 것들 보는 것도 스트레스야. 우리는 그렇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더블로 더 받아.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암에 많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기보다는 앞으로는 이해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 이 인생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거를 더 깊이 깨달으면 아 알겠다. 그러면 내 마음이 넓어지게 돼 있어. 여러분, 자 희망 있어요 없어요? 희망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힘내세요, 여러분. 예,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여러분 승리하는. 그래서 암한테만 이기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은 암을 이겨가면서 여러분은 또 다른 지금까지의 암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더 이상 아닌 이제는 더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